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과학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지겹게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도대체 과학이 뭐길래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과학은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학계는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좁게는 보통 사람을 제외한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자연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라고 시도합니다. 자연과학은 인간에 의해 나타나지 않은 모든 자연현상을 다룹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우주과학 등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인간들의 행동과 그들이 이루는 사회를 자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인문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과학 중 자연과학은 순수과학과 공학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전부 알고 있을까요?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과학적 방법이란 연역과 귀납의 논리학을 바탕으로 관찰, 이론, 실험, 재현을 바탕으로 한 과학, 즉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통칭한 말입니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럴싸한 이야기라도 검증 가능하면 과학이라고 신뢰하고 미검증 영역이면 무시합니다. 이렇게 보면 싸가지 없는 학문이죠? 기존 것을 비판하는 측면이 강하니까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의사들은 진맥을 봤습니다. 진맥은 병자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의료기기로 측정합니다. 어느 것이 과학적일까요? 당연히 병원의 의사입니다. 의사는 공신력 있는 기계로 병을 검증하여 의료 매뉴얼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한의사 진맥은 한 사람의 감, 숙련도에 의존하여 측정하여 치료합니다. 즉 검증과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병원이 생기기 전 한의원은 우리 전통의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과학적이라고 한의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안 낫는데 한의원 가서 치료되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것만 따지다가 혹시 진짜 효과 있는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요? 사후 세계는 있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도 합니다. 인생은 진짜 있을까요? 점이 가끔씩 맞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침을 맞으면 치료되는 건 왜 그런 것일까요? 초능력은 있는 것일까요? 특히 텔레파시도요? 외계인과 UFO는 있을까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풀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증되는 영역만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유과학은 아직까지도 베타성 때문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일부에서 재검토하고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미지과학은 과학, 영혼, 외계인을 통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의 역사와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